그러면 우리 선수들은 또 인도 오픈에 참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5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단체전이 토마스 우버컵에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단체전의 경기 방식은 일단은 순서로 봤을 때는 단식, 단식, 복식, 복식, 단식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3단 2복으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네. 오전 3선승제로 펼쳐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첫 번째 단식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게임인데 상당히 접전, 19대 2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경기는 삼성전기의 강우겸 선수가 예. 21대 12로 가볍게 첫 세트를 이겼는데요. 그렇죠. 지금 두 번째 세트 지금 20대 20까지 가는 듀스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지금 20대 20 듀스고 삼성전기 강우겸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을 승리하면 첫 번째 단식은 삼성전기 쪽인데 손한호 김천선 신청의 선수가 승리하면 1대1이 되면서 세 번째 게임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째 게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손한호 선수에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손한호 선수 같은 경우는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 번째 경기에 가면 손한호 선수가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장면에서 훨씬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강우겸 선수는 이번 세트에서 꼭 경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화면 위쪽이 삼성전기의 강우겸, 화면 아래쪽 짙은색 상하의가 손한호 선수입니다. 20대 20, 첫 번째 듀스입니다. 첫 번째 단식부터 상당히 접전의 상황, 오늘 경기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더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승전 경기가 이첫 번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네.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예. 듀스. 20대 20. 강우겸 스매시. 나갑니다. 21대 20. 첫 번째 게임을 뺏긴 김천시청의 손한호가 유리한 곳이 점령합니다. 지금 손한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경기 중반 이후부터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예. 경기 초반에는 강우겸 선수가 그큰 키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스매시로 포인트로 많이 연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경기 중반 그리고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강우겸 선수의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21대 20 앞서고 있는 김천시청 손한호 서비스. 그대로 기다리는데 나갑니다. 21대 21. 두 번째 듀스. 이번에는 인을 선언했거든요. 네. 지금 엔드라인 들어왔죠. 쪽으로 예. 벗어난 듯 했는데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 되면 22대 20으로 두 예. 번째 세트는 손한호 선수가 이기고 지금 세 번째 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단식의 첫 번째 게임은 삼성전기의 강우겸, 두 번째 게임은 손한호가 승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 단체전에서 첫 번째 단식의 의미는 전체 흐름에서의 시발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경기가 그날 그 전체적인 경기를 리드하고 또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삼성전기에는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 당진에서도 동료 선수들이라든지 많은 팬들,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이 많이 또 응원을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여자 선수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기 선수는 아쉽게 준결승에서 한국 인삼공사 팀에게 3대1로 지고 말았는데요. 네. 그래도 삼성전기 여자팀도 굉장히 저력 있는 팀이거든요. 여러 그렇죠. 한 번이나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네. 봄철 대회에서.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단식의 세 번째 게임. 1대1 동점. 삼성전기의 강우겸이 아래쪽, 위쪽이 김천시청 손한호. 스매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게임을 가져온 손한호가 세 번째 게임의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세 번째 경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마 손한호 선수가 공을 치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지금 네. 강우겸 선수가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에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헤어핀. 스매시. 그대로
득점 손아노. 그렇죠. 지금 두 번째 경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손아노 선수의 공격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강우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경기 초반처럼 적극적으로 공격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천시청의 김학균 코치입니다. 이 특히 단체전에서는 이 선수들의 배열, 오더 싸움도 신경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경기 전에 김학균 코치와 하태훈 코치를 잠깐 만나봤는데요. 네. 김천시청 같은 경우는 오늘 본인들이 원하는 그 오더를 정확하게 썼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기 하태훈 코치한테 물어봤을 때는 약간 불리한 오더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지금까지도 예선전에서 굉장히 잘해줬고 예. 선수들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이 유리한 오더 또 혹은 불리한 오더는 우리 선수와 상대 선수 매치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서로 상대 전적이 있고 또 제일 잘하는 선수와 또 어떻게 보면 중간쯤에 있는 선수와 맞붙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A족끼리 강한 복식족끼리 맞붙을 수도 있는데 서로 지금 엇갈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복식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재성 그리고 김사랑 선수와 고성현 신백채 선수가 지금 시합을 하는데 어떻게 네. 보면 김천시청에서는 베스트 멤버로 나온 거고요. 지금 정재성 선수와 이용대 선수가 지금 나눠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복식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단식 경기의 스코어는 전체 1-1 세 번째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2로 앞서고 있는 김천시청의 손아노가 화면 위쪽 아래쪽이 삼성전기 김우겸입니다. 기다립니다만 나갑니다. 저런 조그마한 실수들이 본인이 지치지 않았을 때는 저게 다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몸놀림이라든지 조금씩 느려지고 어떤 호흡이라든지 볼을 임팩트 할 때 그런 집중력이라는 그런 게 조금씩 떨어지다 보면 저렇게 라인을 많이 벗어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 드롭샷. 스매시 직선. 손아노 득점. 역시 체력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하는 손아노 선수 지금 경기 세 번째 경기까지 왔는데도 별로 이렇게 지친 기색이 없어요. 네. 이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선수는 뭐 세 번째 게임까지 끌고 오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심리전에서도 내가 상대보다 체력적으로는 강하다. 내가 세 번째 경기에 갔을 때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상대에게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강우겸의 스매시가 행운의 득점이 됩니다. 이 저렇게 네트 맞고 들어간다는 것은 운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또 파워도 실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네트 상단에 맞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요. 그게 조금만 더 하단에 맞게 되면 아무리 강하게 친다고 해도 그게 넘어가질 않거든요. 예. 3-5 강우겸 서비스 기다립니다. 네, 이번에는 벗어났습니다. 예. 인이냐 아웃이냐 이것을 본인이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좀 애매하면 걷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예. 좀 애매한 판정이다 싶을 때는 일단 그냥 받아 넘깁니다. 받아 네. 넘기고 그 다음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또 훈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뭐 한 1cm 셔틀콕 하나 정도 벗어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5-5 동점. 첫 번째 단식 접전입니다. 강우겸 서비스. 자, 기다리는데요. 네, 이번에도 약간 벗어났습니다. 나갑니다.
6대5로 역전시킨 삼성전기 강우겸. 아, 강우겸이 넘기지 못하는군요. 6대6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우겸 선수가 아, 너무 정확하게 지금 헤어핀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네트를 넘기지 못했는데요. 경기 초반에 첫 세트, 두 번째 세트는 저런 것들이 다 네트를 타고 넘어가면서 바로 포인트로 연결을 시켰거든요. 예. 헤어핀 올라갔죠? 그대로! 득점하는 손한호. 아무래도 단식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트 앞에서 누가 더 헤어핀을 좀 더 정확하게 하냐에 따라서 공격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강우겸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면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네트 앞에서 점령을 해야 되지만이 그 손한호 선수를 이겨야지만이 공격적인 찬스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매시 강우겸. 네, 좋습니다. 네, 코스가 참 좋았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헤어핀이 저 스핀이 정확하게 걸려서 갔기 때문에 손한호 선수의 리턴이 지금 코너로 정확하게 가질 않았거든요. 네. 헤어핀을 잘 하게 되면 상대가 받아 넘길 때 힘들어지고 그렇다면 본인이 바로 큰 공격으로 갈 수 있는군요. 네, 그렇죠. 7대 7 동점. 드롭샷. 강우겸. 빠르게 진행됩니다. 헤어핀 벌립니다. 지금 손한호 선수가 적절하게 지금 플레이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트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비 형태의 리턴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상대 선수를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적인 지금 리턴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지금 상대를 많이 뛰게 하면서 좀 더 지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포인트는 손한호 선수의 지금 대각선 짧은 드롭샷이 주요를 했죠? 예, 지금 모든 지금 샷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공격적인 샷을 하고 있거든요. 네. 스매시. 헤어핀. 직선. 드롭샷, 헤어핀. 랠리 길어집니다. 수비 좋습니다. 자, 이번 포인트. 직선으로 받아냅니다. 짧게 하! 걸립니다. 지금 강우겸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스매시 공격을 하면서 마지막 랠리가 끝날 때까지 조금 지친 기색을 보였는데 지금 손한호 선수가 지금 미스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강우겸 선수의 그 스매시 공격이 먹힌다면 포인트로 계속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손한호 선수가 지금 강우겸 선수의 스매시를 한 번 두 번만 받아 넘겨준다고 하면 그 랠리가 어떻게 보면 손한호 선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올 수 있거든요. 네. 8대 8 동점. 이럴 때 이 벤치에서의 코치들은 정말 첫 번째 단식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떨리거든요. 네, 그렇죠. 하태원 코치죠? 하태원 코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본인의 플레이를 하라고 하는데 본인의 플레이대로 하라고 지금 주로 지금 강우겸 선수가 잘하는 게 지금 네트 앞보다는 지금 후위에서 강한 공격과 그 날카로운 그 하프 스매시가 주특기인 지금 강우겸 선수인데 그걸 네. 더 지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손한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볼처리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네트 앞에서도 그 수비 형태의 볼처리가 아니라 빨리빨리 상대 자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플레이를 해달라고 좀 지시를 했을 겁니다. 네, 당진시 배드민턴 뭐 협회 회장도 앉아 있고 이렇게 당진시에서 배드민턴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준비를 하셨고요. 또 지금 당진이 C로 승격이 되면서 첫 번째로 있는 대회인 만큼 네. 아마 많은 기대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한호의 공격이 살짝 나가면서 강우겸이 9대 8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 나갔죠.
9대 8 서비스는 삼성전기의 강우겸. 카피 대결 그대로 뒤쪽 봤습니다. 걸립니다. 9대 9 동점. 아, 강우겸 선수 같은 이번 대회가 굉장히 아쉬울 텐데요. 본인이 예. 포인트를 따겠다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고 네트 앞에서도 돌진해서 푸시까지 연결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는 운이 따라주지 않고 네트를 맞고 넘어갔는데 손한호 선수가 끝까지 볼을 받아보면서 넘겨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11점 인터벌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서비스 손한호 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이번에도 손한호 선수의 그 헤어핀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강우겸 선수가 그걸 푸시로 연결했었는데 지금 아 정말 감각적인 그런 수비 동작을 보여줬는데 예. 이 헤어핀 동작이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상대에게 푸시를 얻어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결국은 손한호의 헤어핀이 좋았군요. 예, 헤어핀도 좋았고 강우겸 선수의 그 푸시 공격도 좋았는데 네. 헤어핀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강우겸 선수가 들어오는 걸 알고 지금 손한호 선수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헤어핀 드롭샷 헤어핀 점프스매시 스매시 공격 헤어핀 스매시 대각 드롭샷, 헤어핀, 랠리 길어집니다. 점프스매시! 역시 이렇게 랠리가 길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손한호 선수에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저렇게 강력한 스매시, 그리고 라인에 정확히 라인 위에 떨어지는 그런 스매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긴 랠리를 가져가면서도 지금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본인이 컨트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라인 하나 차이로 셔틀콕 하나 차이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체력과 직관이 되는군요. 그렇죠. 몸의 자세라든지 어떤 본인의 호흡 관리 모든 것들이 그 일치가 돼야지만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정확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거든요. 네, 보시는 대로 첫 번째 단식의 첫 번째 게임은 삼성전기의 강우겸이 쉽게 가져왔습니다만 두 번째 게임 손한호가 듀스 끝에 승리하면서 세 번째 게임 중반의 분위기는 약간 손한호 쪽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게임 지금 인터벌을 갔는데 지금 11대 9 지금 두 점 차이지만 이 두 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겁니다. 예. 더군다나 단식 경기에서는 랠리가 계속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과연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의 중후반부를 어떤 선수가 이끌어갈지 단체전에서 첫 번째 경기 1단식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식, 복식, 단식이기 때문에 역시 첫 번째 단식에서의 뭔가 주도권 싸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 경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기, 단식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예. 또 더군다나 지금 복식 경기에서도 우리 이용대 정대성 선수가 지금 같은 조를 이루지 않고 나눠서 다른 선수와 파트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2대 9 석점을 앞서고 있는 김천시청의 손한호. 지금 손한호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지금 점수 차이를 계속 벌리려고 할 테고요. 지금 강우겸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따라붙지 못하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매시 직선 그렇죠. 손한호 분위기를 탑니다. 두 번째 게임을 승리한 손한호가 세 번째 게임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강우겸 선수의 그 네트 앞에서 볼 처리하는 동작을 이미 다 읽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확실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스매시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첫 번째 경기에서 오히려 강우겸 선수한테 이런 공격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손한호 선수에게서 공격적인 그런 멋진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우겸 선수의 파워는 과거
하태관 코치 현역 시절의 파워와 좀 흡사한 그런 느낌을 받는군요. 그렇죠. 지금 등치 크고 키가 예. 큰 선수가 점프를 해서 스매시가 들어오면 같은 스피드라도 굉장히 그게 묵직하고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헤어핀 점프 스매시 푸시 소나호 14-10 넉점차. 네, 역시 손아노 선수가 체력적인 면에서는 단연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매시 공격에 의해서 네트 앞까지 돌진하는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강우겸 선수가 지금 자세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네. 하태건 코치의 표정은 더욱더 긴장되는 그런 표정입니다.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경기가 20-20 듀스에서 거기서 마무리를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그렇죠. 좀 심리적으로 쫓기고 아쉬움은 두 번째 게임을 뺏긴 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경기가 전체적인 경기를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첫 번째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네. 또 더군다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단식에서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냐에 따라서 오늘 전체적인 경기가 판가름이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11-14 끌려가는 강우겸 서비스. 실수가 나왔습니다. 중반부의 넉점차, 또 서로가 잘 아는 상황에서의 넉점차는 가벼운 점수차는 일단 아니군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세트까지 와서 이 넉점차라는 건 굉장히 큰 점수차이고요. 네. 지금 표정으로 봐도 알 수 있지만은 강우겸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지친 기색이 보이고요. 또 경기 초반에 일단은 첫 세트를 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많이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을 받고 경기를 펼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세 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만큼 본인이 체력 안배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느냐, 그게 관건일 테고, 손아노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점수차를 더 벌려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중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15 강우겸 드롭샷 스매시 점프 스매시 숨이 좋습니다. 드라이브 대결 다시 한번 스매시 나가는군요. 이번에는 정말 정말 지금 셔틀콕 하나 차이로 지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파워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각도 좋고 파워 좋고 하지만 지금 스매시에 이은 그 네트 앞에서 그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막혔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저 스매시 전에 네트 앞에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강우겸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6-12 넉점 앞서고 있는 김천시청 손완호 드라이브 대결 이어집니다. 헤어핀 스매시 코스 좋았습니다. 이번엔 성공. 강우겸. 네, 강우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강한 스매시보다는 저렇게 속도를 좀 죽여주면서 날카로운 합 스매시에 이은 그리고 네트 앞에서 볼체를 좀만 더 빨리 해주면 가능성은 있어요. 네. 13-16 손아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랭킹 18위에 있고 네. 많은 국제대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손아노 선수의 경기 국제대회 경기를 살펴보면 첫 세트, 두 세트 쉽게 지는 경기가 없습니다. 경기가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랠리가 굉장히 길게 가는 플레이들 많이 봤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국제대회에서도 그 어려운 경기를 많이 펼쳐봤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경기하는 거는 정말 정말 쉬운 경기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정확하게 갖춰져 있고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헤어핀 드롭샷 헤어핀 기다리는 손아노 나갑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벗어났는데요. 예.
그렇죠.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저런 쉽게 한 점을 잃는 거는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이쪽으로 상대 선수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17대 14. 소나노 김천시청 서비스. 스매시 직선. 드롭샷 헤어핀.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라인에 떨어진 것 같은데. 예. 정말 여기서 봐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수들이 지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 넘기기보다는 아웃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아, 지금 계속해서 강우겸 선수한테는 행운이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좀 랠리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나가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도 조금 심리적으로 있군요. 그렇죠. 경기 초반 같은 경우는 지금 애매한 판단이다 싶을 때는 대부분 받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헤어핀. 이번에는 강우겸 선수 헤어핀이 네트를 타고 넘어오면서 바로 포인트를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초반까지도 강우겸 선수의 저 헤어핀이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스매시 공격으로 포인트 연결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경기 중반부터 지쳐가면서 지금 헤어핀의 정확도라는 그게 좀 떨어지면서 지금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헤어핀. 드롭샷. 소나노가 기다립니다. 막았죠. 이번에도 벗어났습니다. 예. 소나노 선수에게는 결정적인 그런 기회가 온 거고요. 지금 넉 점 차로 지금 벌어졌는데. 네. 소나노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강우겸 선수 같은 경우는 남은 힘을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한 점씩 더 따라붙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강우겸은 더 이상 상대에게 허용하면 힘들어집니다. 19대 15. 점프 스매시. 네트 맞고. 강우겸은 아쉽겠군요. 지금 강우겸 선수의 지금 스매시가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강한 스매시보다는 지금 각도 있는 그런 라인 가까이 떨어지는 약간 속도를 죽인 스매시였는데 손하는 선수가 아주 잘 받아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넘어가는 볼도 네트를 살짝 건드리고 넘어왔기 때문에 강우겸 선수가 처리를 못했거든요. 예. 첫 번째 단식 한 점 남겨두고 있는 김천시청. 스매시.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득점하면서 삼성전기와 김천시청의 첫 번째 단식은 소나노가 강우겸에게 게임 스코어 2대1로 역전승 거둡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